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뒷담화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네.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네. 박순영 전 금양 홍보 이사를 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는 이데일리 기사에 이제 우리 최훈길 기자의 기사가 아, 예, 올라왔던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걸까요? 예, 그 네. 인터뷰에서 못다한 얘기를 이제 준비를 오, 했는데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데일리 행사에 박전 이사가 이제 참석하기도 하고요. 네. 강연으로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박전 이사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도 있었고, 그죠. 여러 말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오르느냐, 아니면 이제 꺾이느냐, 그런 말들도 많아가지고요. 좀 궁금증이 일어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말도 전하기도 하고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요 가지고 있는 요 8개 종목은 저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좀 가운데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좀 분석을 해봤고요. 제가 또 대학교 다닐 때는 화학공학을 전공을 해서요, 또 오. 열심히 또 2차 전지를 파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죠. 최근에 사실 이전보다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그라든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업종이 바로 2차 전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을 한국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요. 이게 좀 2차 전지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좀 정도인지를 실제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에코프로이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4월 28일에는요, 78,678원이었는데요. 올해 이제 4월 28일, 이제 4월 마지막 이제 거래일에 조사를 해보니까 73만 원 정도래서요, 827%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좀 관심과 열풍이 높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 달 들어서는 또 어떻게 됐는지 또 살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4월 2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번 달 상황을 보면은 지난 1년하고는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하락세가 이렇게 두드러졌는데요. 에코프로 이번 달 28일 대비 지난 19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것도 주가를 대비해 보니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4% 넘게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15%, 나노신소대도 15%, 포스코 퓨처엠도 8%, LG 에너지 솔루션도 5%, 포스코 홀딩스도 5%, LG화학도 5% 각각 하락해서요, 이번 달 상황을 보면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뭐, 사실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하락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사실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2차 전지가 사실 내릴 때는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내리느냐 아니면은 지금 살짝 좀 조정이고 더 올라가느냐 이 부분들을 또 시청자들도 가장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황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내리막을 향하느냐, 네. 그런 이제 좀그 관측이 제기됐는데, 이번 주 상황을 보면은 또 이게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주가가 다시 또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가 한 0.76%, 그리고 코스닥이 1.23%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는 6%대,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4%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4%대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가 이대로 주저앉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또 반등을 해가지고요, 오늘도 상황이 이제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아저씨를 이제 직접 만나서 제가 그러면 향후에는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바로 박전 이사가 얘기하는 게 지금은 이제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부동산에 올인할 때가 아니라 2차 전지에 투자할 때다. 뭐 강남 그 집을 팔아서 2차 전지에 투자하라 뭐 그런 말까지도 했는데요. 그 앞으로 이제 3년간 본인이 보유한 2차 전지주는 또 팔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을 해서요. 요 주장 갖고도 좀 여러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 집을 팔아서 살아라고 했는데 뭐 일단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왜 3년간 팔지 말라라고 한 게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 이제 3년간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권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네.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좀 요약이 됐습니다. 그 박 전 이사는 이제 첫 번째 이유로는요. 향후 10년간 이 전기차 트렌드가 계속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2차 전지주 관련된 것이 당연히 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또 주장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와 관련된 이런 시장이 열리게 될 때 국내 그 배터리 기업이 그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좀 이 관련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현재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그 여러 관심들이 많지만 실제 2차 전지주를 보유한 그 주주들의 수가 웬만한 다른 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적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식이 아직도 시장 성장성에 비해서는 저평가됐기 때문에 실제 이제 더 올라갈 그런 주주가 더 많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세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도 의견을 낸 증권사의 이유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뭐 밸류가 높다라는 게 아무래도 주 이유일 것 같은데 증권사의 스탠스도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증권사에서는 그동안 너무 좀 이게 많이 그 지난 1년간 너무 오른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실제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많이 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까 하는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투자 증권이요. 에코 프로미엄에 대해서 그 매도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또 그 BNK 투자증권, 그리고 교보증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그 투자 그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또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그 현 시가총액은 5년 후에 예상 기업 가치를 이미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김현수 연구원이 발표를 해서 또 시장에 많은 관심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감원도 이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냈거든요. 어떤 코멘트를 냈고 왜 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금감원장이 직접 그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날 금감원장 주제로 해서 금감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임원회의는 비공개 회의라서 기자들이 그 취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원회의가 끝나는 뒤에 그 뭐 관련된 뭐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워딩을 내거나 하는데 보통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거의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달에 회의가 끝나자마자 금감원에서 그 이복현 원장의 그 워딩을 그대로 좀 그 바로 반영한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이복현 원장이 그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그 과열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신용 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 시장에 그 과열이 되고 있다.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어제도 그 금융감독 자문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 이복현 원장이 금융 안정을 강조를 했거든요. 따라서 그 2차 전지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나 그 금감원의 조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 점도 좀 주목이 됩니다. 사실 금융당국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용이 늘어나면 이게 결국에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가장 궁금한 게 일명 배터리 아저씨의 여기에 대한 반응인데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예, 그 제가 그 직접 만나서 그렇죠. 요거와 관련된 입장을 그대로 물었습니다. 우선은 2차 전지주의 과열을 좀 주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많다 그런 거에 대해 물었는데 박 전 이사는 투자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를 해야 한다. 그 점은 이제 원론적으로 당연히 좀 공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 사례를 얘기했는데요. 과거에 여러 지식인들이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테슬라 주식이 꽤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고음을 냈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또 책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런 걸 또 반문을 했고요. 또 그럼에도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한 게 2차 전지주가 그래도 믿음의 광풍 아니냐. 너무 이게 그 종교적인 약간 그렇죠. 그런 그 뉘앙스나 그런 좀 분위기도 있어가지고요. 그걸 직접 물어보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의도 애널리스트는 진실되고 그 배터리 아저씨가 말하면 맹목적인 종교인가라고 오히려 이제 반문해서요. 좀 다른 입장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금양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공시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보니까는 일명 배터리 아저씨가 이제 겨냥을 해서 비난을 하셨던 분이 또 금양에 대해서 리포트를 비슷하게 이제 분석해서 내놨는데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공시에 비해서 막상 채용하는 인원이나 뭐 실적 나오는 게 너무나도 부진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에 대한 이 논란이 더 커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콩고랑 그 몽골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콩고와 그 몽골의 그 금양에서 그 리튬 관련된 광산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쪽에 뭐 어제 배터리에 이제 주요한 그 해외 자원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쪽에 투자했다고 하고 그 이후로 금양의 주가도 꽤 올랐고요. 배터리 아저씨가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 방송이나 그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파보다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불분명한 그 실체나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의혹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관련돼서도 요런 좀 해외 자원과 관련된 좀 의혹이 있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보니까요. 박 전 이사의 경우에는 좀 이런 그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면서 실제 이제 몽골 같은 데는 가깝기 때문에 하루만이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하고 직접 가서 검증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118조 원이라고 하던데 사실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신뢰감이 살짝 떨어진 듯하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걸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2차 전지주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또 흘러갈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취재가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저 사실 이제 주가를 전망하는 것만큼 좀 어려운 게 없는데요. 그죠. 그럼에도 좀 이렇게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몇 가지 시장의 변수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얘기를 한 게요. 올 하반기에는 2차 전지 관련 어떤 셀이나 양극재의 어떤 수주나 어떤 증설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일정이 좀 있으니까 관련 좀 주식에 대해서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2차 전지의 이제 구성 요소 중에 그 전해질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요. 그 미국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법에 대한 어떤 그 수혜로 인해서 그 북미 시장에서 그 분리막 부족 현상이 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분리막 관련된 이제 진출을 하게 될 때 하반기에 좀 관련된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미국 뉴스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금감원이 지금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 조사가
그 현재 이제 10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한 하반기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도 좀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아가지고요. 요런 한 세 가지 변수도 같이 살펴보시면 2차 전지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고추 관련해서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